네, 전남 동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이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무증상으로 감염되거나 감염원을 알수 없는 확진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은행 발을 시작으로 순천 지역의 지역 감염 확진자는 지금까지 95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32명, 33.6%는 무증상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3명꼴로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자가격리를 하다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도 18명에 이릅니다. 순천 지역의 현재 자가격리자는 1,200여 명. 신규 감염원은 없지만 언제든 무증상 확진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인근 도시에서는 아직도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언제 어디선 다시 새로운 감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에서는 군산에 머물고 있던 여수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오늘 전교생과 교직원 36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도 한 명이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처음으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생활 속 감염 사례라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감염으로 추정되는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정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달 가까이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전남 동부지역. 방역당국은 여전히 긴장감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N차 감염의 연결고리 차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